아, 너무 높다. 냄새가 너무 난다. 자, 여러분들, 저희가 사무 공간이랑 그 다음에 이런 레이저 커팅기,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한 공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저희 사무실 환풍기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은 해놨는데 제가 직접 스케치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젠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. 이 네모난 부분이 전체적인 창문의 틀이고요. 이젠 이 부분이 창문, 이 부분이 이젠 제가 이번에 만들 환풍기입니다. 팬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간단해요. 이 팬이 돌면서 얘가 아웃사이드, 얘가 인사이드. 안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팬을 이용해서 공기의 유동을 만들어주는 거죠. 제가 이번에 이 틀 같은 거를 3D 프린터로 해보려고 했으나 3D 프린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MDF 합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 전에 모델링을 하기 위한 치수를 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환풍기 팬 골라야 되는데 주문 제작을 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기성품을 이용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.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, 그 모델링을 다 마치고 이제 재료까지 다 준비했습니다. 재료는 MDF 합판, 그 다음에 환풍기 팬 3대를 준비했고요. 이제 모델링 한 걸 기반으로다가 MDF 합판을 가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작업할 때는 이런 방진 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장갑도 필수죠.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너무 오래 걸려서 집에서 해왔습니다. 이렇게 해왔고, 자, 이제 뭘 해야 될까요? 이제 이거를 조각조각 잘라냈으니까 이거랑 붙이는 과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다 붙였어요, 분들.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대충이라도 스프레이를 통해 가지고 채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채색하러 가시죠. 연결시켜주면 이 마지막 코드선 하나로도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게 220V 교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전선을 모두 연결해 줬습니다. 진짜 작동이 되는지 한번 꽂아볼게요. 이제 한번 작동되나 볼게요. 자, 하나는 됐죠. 두 번째, 아주 잘 됩니다. 세 번째까지 해볼게요. 아, 아주 잘 됩니다. 아하. 안 보시죠? 제가 이 전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. 전선을 안쪽으로 넣어줄게요. 다시 해야죠 뭐. 아휴. 위아래가 너무 긴 것 같아요. 전혀 들어갈 생각 안 합니다. 윗부분하고 위에부분을 좀 날려주도록 할게요. 아래하고 위에를 갈아줘가지고 지금 겨우 넣었습니다. 그래도 시간 내에 작품 다 만들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작동 한번 해보시죠.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1단, 2단, 3단입니다. 한번 성능시험 보여드릴게요. 그냥 붙어버리고 환풍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.